디리링 브이로그. 올 시즌 1군에서 활약을 많이 한 이규원 선수. 와, 장난 아닙니다. 니도 찍어. 호효핑. 안녕하세요. 휘핑 크림입니다. 이주엽 선수, 교육리그 참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 먼저 해요. 내년에 1군에서 인터뷰하실 때 뭐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난 너무 기쁘고요. 네. 교육리그까지 가게 돼서 오랜만에 너무 약간 울고 싶습니다. 오, 울고 싶다. 2군 투수 주장 조재영 선수.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올해 1군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1군 캠프를 하고 네. 등록 선수로 바뀌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교육리그가 중요하겠네요. 교육리그 중요하죠. 교육리그 때 좋은 모습 보여서 스프링 캠프를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하는 조재영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주엽 선수 부산 베어스 소속인 걸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나이스. 팔레트 디저트 마카롱 에디션.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요. 역시 명문 두산 베어스에 있어야죠. 마카롱도 선물 받고 연락할 수 있어요. 딱 봐도 순수유 피스타치오. 야, 마카롱은 제로 마카롱 없음? 그럴 바에는 안 먹죠. 크림 브렐레 살 바랍니다. 설탕 그냥 아주 그냥 토치 갖다 그냥 지지직 해가지고 그냥 네. 칼로리는 어마무시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 이거를 같은 자리에서 작사를 내시는 마카롱은 행복하다. 뚜루뚜루뚜. 어, 신인 유망주들 부산 베어스 차세대 우완 에이스 이영하 형의 모교인 설린고등학교 나온. 안녕하세요. 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쉬운 게 아닌데. 가는 선수들 목까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번 교육리그 동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없습니다. 잘, 네. 장환 에이스 김무빈 선수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베어스 투수 김무빈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교육리그를 1년차부터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안 다치고 열심히 잘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 안 다치고 기량 향상을 목표로 잡고 싶습니다. 라이벌인 박지호 선수가 1군에서 151kg를 던지고 네. 홀드하고 KK 네. 한 모습을 봤는데 네. 동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도 많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서로 윈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성이 1군 데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율기 요즘 타격폼 미쳤습니다. 이미 야수 쪽에서 찍었겠죠? 벤치핑 전담민 선수. 와, 두산 베어스 팬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최승규 선수 눈앞에 있습니다. 야야야야. 최승규 선수 화장실 간답니다. 네, 미야자키의 최고참으로 이렇게 두 분이 가시게 됐는데 후배들한테 혹시 회식을 쏠 생각이 있으신지. 이 두 분이 참 멋있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정우 선수 올 시즌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올 시즌이요? 너무 아쉬운 한 해였죠.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팬분들한테 너무 아쉬운 모습만 보여드려서 올 한 해 너무 아쉬운 한 해였다. 2군에서 진짜 절치부심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신 모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김민규 선수 올 시즌 돌이켜보면 어떤 한 해였는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너무 아쉬운 한 해였고 매년 아쉽지만 이번 교육리그에서 더 많이 얻어와서 내년에는 좀 더 1군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쉬웠는지? 뭐 1군에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잘 던지고 나서도 이제 기복이 좀 심했던 것 같고 어깨 부상도 좀 있었고 여러모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김민규 선수 엄청 열심히 한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Let's get it. 돈노츠를 먹고 있는 최승용 선수. 애때가 얼굴로 이게 바비크림? 바바크림? 네, 돈노츠를 먹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진심이기 때문에 돈노츠는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맛있다. 올 시즌 돌이켜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 어디로 빠져? 이야. 피가 말이 없는 세계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야. 최악의 서울. 최악의 서울 시즌이? 최악이었다 그럼. 최악. 아 죄송합니다 승현 선수 팬분들. 루이비통. 와. 살벌합니다. 와이셔츠는 또 게다가 폴로. 야. 딱 한마디마다. 미야자키에서 뭘 얻어올 것인지. 시합 경험 쌓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일본 카드들한테 좀 함수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 배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대표 투수가 일본 타자들한테 배워온다는 마인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장원준 선배님이 제가 사실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28번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사실 엄청 뜻깊은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 그 두산에 또 왼손 투수 넣으니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1년 바라보고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에 걸맞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와일드카드 때 또 그에 걸맞는 피칭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너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네, 레츠 기릿 한마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도현 선수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올 시즌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떤 한 해였는지. 야, 역광이야 졸로 봐. 그런 것도 신경 써요. 잘생기게 나와야 됐고 도현이 팬들 많은데. 아니에요. 올 시즌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배운 것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어떤 게 아쉬웠는지? 안 되다가 되는 것도 있는데 되다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 기복이 있으셨다고? 그럼 미야자키가 기복을 줄이는 게 목표겠네요? 맞아요. 진짜 정확합니다. 내년을 위해서 다짐. 그래도 좋은 기회로 일본 갔다 오는 만큼 군발해서 저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게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네, 대모가중학교 출신. 맞습니다. 대모가중학교 출신. 이제 151kg로 팬분들이 깜짝 놀라게 만든 박지호 선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1kg가 나온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밸런스에서 세게 던지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151kg 던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추어 친구분들이 타고난 사람들만 150 던지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중학교 때는 118kg 던지던 투수였기 때문에. 118kg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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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자기 밸런스 잡고 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내년의 목표. 네. 내년의 목표는 무조건 일본 가서 시합 많이 뛰는 거고요. 네. 변화구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네. 구속도 잘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학교 선배 최승용 선수랑 같이 일본을 가게 됐는데 선배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셨는지. 사주지 않을까요? 사주지 않을까요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개 졌잖아요. 네? 고개 절레절레 하잖아요. 고개 절레절레는 사준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군 전역하고 150kg를 던지면서 갑자기 급 관심을 받기 시작한 윤태호 선수입니다. 선크림도 발라. 화장도 했네. 그거 원래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비비크림도 발라주고. 선크림 시키다고. 근데 윤태호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138kg를 던졌는데 전역한 후 150kg를 던져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벡터 바이오 외힘이라 생각합니다. 벡터 바이오. 아, 저도 바이오를 해봤지만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떤 모습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릴지 자신 있는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1군에 올라가서 빌리전 잘 치르고 많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160kg 던지겠습니다. 160kg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희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시즌이 끝났는데 한마디 한번 인터뷰 한번. 올 시즌 엄청 뭐 군대 전역하고 뭐 잘 던진 날도 있지만 못 던진 날도 있는데요. 뭐 기복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좀 기복을 줄일 수 있게 미야자키 가서 좀 열심히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팬분들한테 한마디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팬분들이 엄청 늘었다는 걸 실감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못 던질 때도 이렇게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더 응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bro! Come on, let's get it! 첫째 날 아침이고요. 여기 바닷가랑 밑에 산책로도 있고요. 저기 고래도 있다. 에이 뭐 고래예요. 아니 진짜 고래도 있어 여기. 진짜요? 계속 쳐다보면 고래도 있어.
드르드. 일본 온 지 15일 만에 박지호 김우빈 방 너무 끄자.